장수 군수의 부인 이모 씨가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다 적발됐다는 사실 지난주 보도해드렸죠. 그런데 이 씨가 사실상 차기 군수 출마를 준비해왔고 이를 위해 당원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연말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장수 군수 출마를 선언했던 최용득 군수의 부인 이모 씨.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유권자 두 명에게 각각 20만 원과 5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돼 최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 이 씨는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풍양속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. 선거 하면 스님 안간힘 제가 또 다니고 뜻뜻이도 하고 솔직히 그럽니다. 강문환 전적 군수님 안간힘 또. 근데 출마를 하실 거 아니에요? 지금 관망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씨는 금품 전달뿐 아니라 다른 불법 선거운동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. 선관위 조사 결과 지역 주민 A 씨가 이 씨를 위해 지역 유권자의 입당원서를 모집하면서 당비 2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사과 박스를 제공했다는 겁니다. 6월 지방선거에 앞서 당내 경선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권자들의 입당원서를 받아 지지자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이번 사례는 이 씨의 당원 모집 과정에 불법이 개입했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 씨는 지난해 10월 권리당원 모집 직후 유력 군수 후보로 분류돼 전북 도당 지역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이런 주요 당직자가 고발되고 가뜩이나 잡음이 많았던 불법 당비 대납 사례까지 불거졌지만 조사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.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. 우리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당은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. 남편 최용득 군수를 대신해 장수 군수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유력 주자로 떠오른 이 씨. 금품 살포와 함께 불법 당원 모집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민주당의 자체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유룡입니다.